안녕하세요. 먹설입니다. 동생이 수리가 가능한지 맡겨놓은 태양광 정원 등입니다. 5개를 가지고 왔네요. 3년 정도 사용한 걸로 아는데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모듈이 붙어있지 않고 분리됩니다. 빗물이 내부로 그냥 다 들어갔을 걸로 생각됩니다. 1.2V 충전 건전지 1개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내부의 녹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사가 그냥 부러집니다. LED 내부에 녹이 생긴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메인 회로에도 녹이 보입니다. 이 제품의 회로도와 사용된 부품입니다. 한 개의 부품으로 부스터 컨버터와 제어가 가능한데 현재 국내에서 YX81817을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견적을 내라고 나와서 그냥 가지고 있는 C181호 트랜지스터로 메인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내부 회로는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부식이 엄청납니다. 부스터 회로에는 인덕터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는 페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페라이트에 도선을 감으며 인덕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하는 케이블에서 뜯어내면 이런 페라이트가 나오는데 주재료가 산화철이라서 잘 부서집니다. 톱질은 안되고 갈아내는 방법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도구는 난삭제 절단용 다이아몬드 줄톱입니다. 톱날이 있는게 아니라서 갈아내는 방식으로 자르게 됩니다. 주성분이 산화철이라서 갈아낸 가루도 붉은색을 띱니다. 잘라낸 페라이트에 전선을 감아서 인덕터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밀회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1.2V로 3V LED를 작동시키면 그만입니다. 저는 감을 수 있는 최대 횟수가 5번입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전선끼리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인덕터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명 빵판이라 부르는 브레드보드입니다. 회로도는 보기 편하게 그렸습니다. 5개의 부품으로 회로를 구성했고 스위칭과 부스터 컨버터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회로도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선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V LED입니다. 이번 제품은 1.2V 충전기 1개만 사용되니 이 건전지 1개를 빼겠습니다. 3V 홀더라서 마이너스 단자에 전선을 하나 연결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1.5V로는 3V LED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태양광 모듈까지 연결해 놓았습니다. 빛을 가려보면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LED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 회로보다 사용된 부품이 많아서 LED에 걸리는 전압이 조금 떨어집니다. LED 밝기는 떨어지지만 정원등은 가로등이 아니다 라고 우겨봅니다. 이 태양광 모듈의 최대 발전 전압은 2V입니다. LED는 5050 RGB LED 한 개씩 사용할 것입니다.
320방 이상의 사포로 동판이 갈려나가지 않도록 살살 문질러줍니다. 연결할 극선과 단자를 확인합니다. LED 준비도 끝났습니다. 일련 번호에 따라 핀맵이 다른 것도 있으니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전압이 낮아서 정류용 다이오드면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됩니다. 아까 만들어 두었던 인덕터입니다. 납땜을 하다보니 붙어버린 부분이 있었네요. 분리. 밝은 곳이라 LED 불빛이 잘 안보입니다. 총 5개의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청소를 위해 배터리 단자도 빼냅니다. 검은색 실리콘을 써야 되지만 없으니 그냥 사용합니다. 강모 브러쉬로 녹 제거가 안 돼서 황동 브러쉬로 스크래치가 나던 말던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녹 제거를 못한 배터리 소켓은 사용 안하고 깨끗한 반대쪽을 사용하겠습니다. 종이날로 자르고 있습니다. 마찰열을 이용하는 거라 가루 날림도 별로 없고 찌꺼지는 떼어내면 됩니다. 보수하기 쉽게 고정해줍니다.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서 노이즈가 심해 화면에 뽀사시를 넣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